수상해요. 방장님. 네. 그 교도소 갔다 온 게 뭐 자랑도 아닌데 자꾸 무슨 본인이 뭐 등용문 마냥 이렇게 아, 그럼. 방제로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그렇잖아. 인터넷 등지에 보면 이렇게 찐따 새끼들이 교도소 갔다 온 얘기만 이렇게 조폭들 얘기 듣고 무슨 대단한 것 마냥 이렇게 조폭 미워하는 새끼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굉장히... 조폭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생활했는데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네. 뭐 본인이 대단한 뭐 어떤 훈장처럼 여기면서 교도소 어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방제를 달아놓은 것 자체가 아직까지 좀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아요. 본인 인생에 어떤 빨간 줄이 그어졌는데. 아 저는 집행유예로 나와가지고 빨간 줄은 안 그었어요. 그럼 교도소로 갔다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갔다 온 거죠. 저 6개월 살다 왔는데. 아니 그렇기 6개월을 때문에... 6개월을 교도소에 살다 왔는데 그게 어떻게 빨간 줄이 안 그이지? 안 그어요. 집행유예는 안 그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형을 확정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치소도 아니고 전 1심 때 법정구속을 당했어요 제가. 어, 알겠어요. 그럼 빨간 줄이 아니네. 근데 님 일단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잖아요. 그럼 그렇죠. 예, 그게 빨간 줄이나 다름이 없죠. 네, 죄를 뭐... 져가지고 교도소 갔다 온 게 뭘 자랑이라고 여기서. 아 자랑은 교도소... 아닌데 자랑처럼 그래도... 하고 계시잖아요. 뭐, 방제에다가 교도소 그냥... 이제 출소했습니다 하면서 빵살이 하다 온 게 뭐 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니죠. 아니...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아 그냥 저는 뭐 어그로 끌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빵잡이들이랑 얘기 좀 하려고 있으면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은 범죄자 새끼들이랑 마주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범죄자 새끼들은 범죄를 짓고 나서 어찌됐건 그 죄를 아 근데 씨님 씹선비세요? 아 왜 자꾸 씹어? 왜 방 방제 보고 씹 안 들어오면 되잖아 이 빙. 제목을 할 수도 있지. 아 저기 그 채님. 빙. 아니 갑자기 욕을 하시면. 아니 빙. 아니가 니는 그냥 씹 여기서 씹선비 타는 거 자체가 씹. 아 근데 이렇게 화를 내고 급발진을 하세요. 아니면 채님 좀 이해가. 아니 닥치세요 그냥 씹. 니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니 무섭네요. 아니 광덕이 씹 좀 지맘대로 하시는 건데 병신 새끼 지랄이야 또라이 새끼가. 아니 무섭네요. 아가리 닥치라고 이 병신 새끼야. 알겠습니다. 제 무섭습니다. 나얼님 근데 저는 자랑하려고 예.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솔직히 아, 안에 무섭다. 있다가 나와서 좀 느끼는 것도 많고 안에 있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저는 예 그래서 그런 걸 느끼고 나오시기 전에 일단은 죄를 안 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씹 니가 그냥 안 들어오면 된다고 씨발 새끼. 그러니까 똘마니는 빠지세요 채님. 지랄하고 있네 씹. 아니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채님처럼 그 범죄자들 옹호해주지 않거든요. 아니, 채님 범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방장님이랑 어떤 유대관계가 있나봐요. 채님이 무슨 빵잡이 마냥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또 한 번도 무슨 슬기로운 깜빵 생활 찍는 것도 아니고 깜빵 갔다 온 거 뭐...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수치스러운 거고 인생의 그 야야야야야 내가 아니 씨발람이라뇨 채님. 아니 내가 그래서 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채님은 나가리 닥치고 그냥 좀 빠져주시면 안 될까요? 나얼님 죄송한데 근데 자랑은 아닌데 방 안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진짜로. 아니 전 방제 보고 나서 이게 자랑이 아니다라고. 아 자랑은 아닌데 안에서 그냥 빵제비들은 혹시나 토크온에 솔직히 안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님이 나쁜 사람이죠. 님은 일단 아 법적으로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죄를 지었잖아요. 나쁜 사람끼리 얘기할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정가자 새끼 아니 진짜 아 진짜 아유 아니 저 젤라티노님 그 정가자 새끼라뇨. 그 저기 그래도 교도 빵 갔다 오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칼 맞아요. 저기 핫도그님. 네. 예. 그래서 뭐 본인이 뭐 네. 때문에 방을 파신 거예요? 아 저는 그냥 안에서 느낀 아 뭐 빵 여기서 갔다 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길래 얘기. 아 이 방에 놀라고... 또 빵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아까 아 그래서 코트 아저씨. 아 채님이구나. 채님이 아 채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발 뭐 예. 약발방 갈까요 이 지랄하고. 채님. 채님 범죄자는 뭐 사람 아닙니까? 범죄자 사람 맞아요. 인권이 없나요? 범죄자 사람 맞은데 빵 갔다 온 사람들끼리 둘이서 이제 쿵짝을 맞추면서 이 방에서 빵이 어쨌느니 어쨌느니 빵에 있었던 그런 생활에 대해서 깨끗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맞죠 님 말대로. 저는 그런 네. 걸 얘기하고 싶어갖고 들어왔는데 무슨 피의식이 도져가지고 야 교도소 갔다 온 사람도 아니야 이 XXX마 개XX야? 어, 너 DJ 해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는 저분은 빵을 갖다 채님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나얼님 근데 솔직하게 제, 님도 제가 빵, 아, 가실 일은 없겠지만 만약 가시면 님도 진짜 존나게 맞아요 그런 말 하다가. 근데 죄송한데 보통 사람들은요 빵에 가기 그 위험을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어 이거 내가 범죄인데 어 이거 걸리면 범죄인데 안 걸리겠지? 하고 범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범죄자 새끼들이. 어찌됐건 님은 그런 그 욕구를 억누르고 안 걸리겠지 하고 범죄를
저지르셨잖아요. 챗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범죄자들이랑 일반 사람들이랑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뭘 구분을 하느냐? 아니 뭘 구? 행동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인들의 범주에서는 이 물건을 내가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지금 훔쳐야겠다, 내 주머니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회로 자체가 범죄자 사고 회로예요.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저는 님을 낙인찍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교도소 어제 출소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챗님이랑 둘이서 그 빵 갔다 온 사람들끼리 뭔가 유대감을 갖기 위해서 빵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빵에 갔다 온 사람들이랑 얘기가 통한다라는 거는 핫도그님이 벌써 대가리가 또 2차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2차 범죄예요. 예, 판사님이 너무 낮게 좀 때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꾸꾸까까. 그 핫도그님 떠나서 핫도그님 네. 그 무슨 GTA도 아니고 지금 사는 GTA가 세상이 GTA가 아니라 범죄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범죄 모의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지금 오게 된 거잖아요. 나얼님 지금 나얼님 예 나얼님은 뭐 인생 살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근데 실수를 하던 아 있어요? 보통... 아 있어요 없어요? 님도 범죄 저지를 뻔한 적은 한두 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를 뻔한 적이 한두 번 있냐고요? 네. 저 그런 적 없어요 님아. 실수도 한 번도 안 했나요? 저는요 무서워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방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범죄를 저지를 뻔한 적이 누가 있어요?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도 제가 쪽지 지금 받았는데. 아니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수직가라면서요. 아니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아니 누가 수직가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틱태교하고 그랬던 그 일화는 사실 방송적으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저는 죄 없는 사람 때려본 적도 없고요. 사고 회로가 그 범죄 쪽으로 가지 않은 정말 정상적인 일반인의 그 범주에 있는데 그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본인이 죄를 억울한 거 지금도 억울하시잖아요. 그죠? 아니요? 범죄자 프로파일러 표창원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범죄자들은 빵에 딱 들어가면은 첸 같은 분이 빵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이 개새끼야 너 뭐 때문에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똑같대요. 근데 사실 죄가 없으면 억울하지 않거든요. 죄를 지었으나 이걸 걸린 게 너무 억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다 지들이 억울하대요. 그러니까 죄를 애초에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장님 어떤 네. 범죄로 그렇게 들어가신 거죠? 아 저는 사기로 갔어요. 사기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존나 많거든요. 이게 제가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제가 한 누가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인데 제가 얘기를 이제 방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돈 2천만 원 때문에 왔다 얘기를 했을 때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봐봐요 님 때문에 2천만 원을 잃은 사람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 명이 아니라 남에게 아, 피해를 준다라는 그 인지를 안 했기 때문에 피해 준 건 맞는 데가 아니라 그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변제하고 나왔잖아요. 변제하고 합의 보고 나왔잖아요. 그게 떳떳한 게 아니고 본인 인생에서도 굉장히 좀 그 큰 실수고 그래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아는데 예 이걸 솔직하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깎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베테랑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 대사가 왜 명대사가 됐겠어요. 그 서민들도 다 그런 생각이 있죠. 아 뭐 한탕 해가지고 진짜 뭐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가 않네요. 저는 그래서 핫도그님이 어쨌건 죄값 다 받으시고 나으셨으니까 새롭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런 빵제비 같은 챈 같은 저런 그 사투리 쓰면서 이렇게 욕을 막 구수하게 하는 저런 불량한 저런 불량한 사람이랑 저거 보세요. 또 빵에 있던 그 저기 행동 양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또 그러면 님은 또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뭐 하고 사는지 저렇게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새끼들랑 저 보세요. 챈도 내가 봤을 때 장챈 영화 같은 거 장챈이 멋있다고 생각했겠죠. 네. 네. 가운데 글자 딴 거야, 씨. 막 그래 챈이 아니고 찬이야.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유, 정신새끼 씨. 찬님. 차님은 뭘로 교도소 갔다 오셨어요? 아, 닥치세요. 씨. 얘한테 말해줄 생각 없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근데 욕을 그렇게 꼭 씨발라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안 돼. 아, 네가 그냥 불쌍하다니까. 근데 그렇게 욕하면 좀 무섭게 느껴지나요? 보통 사람들이? 저는 우리 그 차님이 씨발라마 개새끼야 이러면 좀 약간 제가 목포 출생인데 제가 그 목포 살 때도 님처럼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별명이 조통만이었거든요. 좆밥이 통만 줄여가지고 바지 통만 줄여가지고 좆밥이 조통만이라고 불렀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 땅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쉬블러만 뭘 꼬라봐 이러다가 걔한테 맞고 살았냐? 저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그 친구가. 추억이 있었나? 혹시 그 조통만인가 해가지고 조통만 씨 아니세요?
나얼님은 주먹 쓰신 것 같은데 딱 봐도 이 주먹 도라에몽 주먹이잖아. 그건 맞죠. 어 그래. 근데 본인 주먹은 뭐 대단한 주먹이에요? 나얼님 네가 물어봤잖아. 채님 잘못 건드리시면 박종덕 콜라펀치 한 대 맞으세요. 박종덕 씨의 콜라 펀치는 상상만으로도 무서운 영향력을 자랑하죠. 박종덕의 콜라 펀치라 무섭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더 무서워서 방에 더 못 있겠네요. 어. 아 알았어요. 네, 3630명 됐고 나가 빨리. 예. 어 이거 내가 범죄인데? 어 이거 걸리면 범죄인데? 안 걸리겠지? 하고 범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범죄자 새끼들이. 어찌됐건 님은 그런 그 욕구를 억누르고 안 걸리겠지 하고 범죄를 저지르셨잖아요. 챗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범죄자들이랑 일반 사람들이랑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뭘 구분을 하느냐? 아니 뭘 구분을...